여러분, 금속과 나무 중에 무엇이 더 차가운가요? 금속입니다. 아니라고요? 직접 해볼까요? 양은 냄비와 책을 가져와 봅시다. 그리고 손을 대보아요. 냄비가 더 차갑죠? 그건 냄비의 온도가 낮으니까 차가운 거지. 역시 그렇겠죠?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. 만약 당신이 냄비와 책 위에 얼음을 올려놓는다면 냄비의 얼음이 더 빨리 녹을 거예요. 온도가 낮은데? 이상하죠? 사실 냄비와 책의 온도는 동일합니다. 우리는 온도가 높으면 뜨겁고 낮으면 차가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뜨겁고 차가움은 온도가 아니라 물질의 열 에너지입니다. 우리 몸의 열이 빨리 들어올수록 뜨겁다고 느끼고 빨리 빠져나갈수록 차갑다고 느끼죠. 금속은 열을 빨리 전달하고 나무는 천천히 전달해요. 그래서 금속이 더 차가운 거예요. 물론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고 차이가 클수록 빨리 흐르지만 열이 전달되는 속도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. 높은 댐에 물이 빠져나갈 때 수문의 크기, 개수, 장애물 등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요. 우리나라를 흔히 냄비 근성이라고 비꼬곤 하죠. 빨리 끓고 빨리 식는다. 여러분도 그런가요? 그런데 그건 우리가 누구보다도 뜨거울 수 있는 열정적인 민족이기 때문이에요. 저와 당신처럼요.